자, 사랑하는 스토브 인디 유저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3080 찾아가지 않는 어딘가에 있을 유저분들도 반갑습니다. 옆자리에 놓여있는 3080을 항상 아침마다 눈독 들이고 있는 스토브 인디 소개자입니다. 벌써 2월이 다 가고 3월 신작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한 게임 모셔오느라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데 저도 여기에 한몫하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고생해서 가져온 이 게임들, 그중 여러분들이 돈 아깝지 않게 즐길 만한 게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히어로즈 아워, 영웅의 시간. 저랑 같은 세대의 게이머는 히어로즈란 이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이트 앤 매직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말고요. 간만에 제 스타일 게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 게임의 주요 키워드는 턴제 실시간, 그리고 인디아는 도트 그래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마을과 병력을 구축하는 과정은 턴제로 진행돼서 느긋하게 제대로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공격할 때 부대의 방향을 지정해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은근 마음이 쫄깃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나 할까나?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들어 소개해드린 게임 중 가장 오래 중독성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참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간만에 제목 무지 어렵네요. 닉토포비아. 이게 맞나? 다시. 닉토포비아 데빌 언리시드. 아, 혀가 꼬인다. 자, 제목도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공포게임.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하자드도 좀 쫄면서 했었는데, 물론 2편 기준으로. 아, 일단 오프닝 장난 아니게 분위기가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너무 으스스해서 별로예요. 근데 공포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지 좋아할 만한. 공포는 말이 많으면 안 되니 일단 영상 한번 쭉 봐보시죠. 밤에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 숨소리부터 무서워요. 아, 오늘따라 우리 팀 게임 가져오시는 분들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퍼즐 게임 아니면 조작이 어려운 게임들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소개해달라고 가져온 게임이 이거네요. 브레인 멜트다운. 진짜 내 머리가 녹는다. 이 게임 소개하려고 잠깐, 아주 잠깐 했는데 10분 안에 회사 컴퓨터 박살낼 뻔했어요. 쇼츠거리는 생겨서 좋은데 이거 난이도가 무지 높아요. 혼자서 캐릭터 두 개를 조종해야 되고 막 캐릭터 색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뭐지? 그 드럼스틱 양손 다르게 움직이는 위아래로 오른손은 좌우로 뭐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연시네요. 이 게임을 소개해보고자 진실된 마음을 담아 어린 시절 두근두근 메모리얼을 하던 그 시절의 감성을 끌어올려 해보았습니다. 이 게임 대사도 좀 세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더 몰입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대사도 있어요. 다른 년 옆에 앉아있었냐? 라는 성우의 더빙이 와우! 진짜 여자친구한테 추궁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러브 딜리버리였습니다. 오, 다음은 퍼즐을 싫어하는 저도 이 퍼즐 게임은 재밌게 했네요. 플로팅 파머. 이 게임은 블록을 이동해서 조합을 맞춰서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규칙은 명확하죠. 길을 잘 내줘서 헛간까지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면 패스. 농장들의 땅이 마인크래프트 블록처럼 되어 있어서 한 칸씩 움직이면서 길을 맞추는 게임인데 뾱뾱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듯 부담없이 시간 보내기 좋은 게임입니다. 음악도 평화롭고요. 자, 이 기회에 한번 도전. 오, 음악 한번 사이버펑키한 게 진지하네요. 제목입니다.
메인프레임 수비대. 그 왜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메인프레임의 그 느낌 있잖아요. 나 IT 회사 다니는데 적과 아군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사거리 계산 등 머리를 쓰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 때문이라도 출시하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GTA 하면 화려한 그래픽과 사실적인 오픈월드가 떠오르시죠? 근데 그런 GTA도 초창기에는 탑뷰 방식의 도트 그래픽을 연상시키는 게임성을 띈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이 게임은 그 당시의 GTA2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목 뭐라고 읽는 거야? 인트레비너스? 인트레비너스. 제목이 잘못됐다면 차후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성이 은근 그 시절 GTA를 떠올리면서 총도 쏘고 잠입도 하고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픽도 스틸 컷으로는 좀 후져 보여도 막상 실제로 해보면 진짜 좋아요.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움직이죠. 그 옛날 게임 리마스터 할 때 그래픽을 크게 안 건드리고 이렇게 움직임만 좋아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대사량도 많고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이 게임 매우 재밌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요새 시티팝 대세죠. 자, 다들 시티팝 하나 틀어놓으시죠.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즐기십시오. 문 웨이브 오버드라이브. 뭐 특별히 크게 설명드릴 게임은 아닙니다. 시티팝 감성에 어찌 보면 사이버 펑크스러운 도시의 분위기의 드라이빙 게임입니다. 이 화면이 브라운관 TV로 보는 듯해서 감성도 좀 옛날 80년대 느낌이 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도시를 누비기에 딱인 게임입니다. 그 80년대 아키라 일본 극장판 애니 보면 도쿄 밤거리를 차로 누비는 장면이 많은데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 패미콤 게임 중에 구니오 열혈 시리즈 아시는 사람 있나요? 자, 우리 편집자님 구니오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스포츠맨십은 집에다 놔두고 오로지 패고 때리고 차서 골을 넣는 그런 구니오 같은 게임이 그래픽은 더욱 발전해서 출시되었습니다. 커치 앤 골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은 빠따 하나 들고 공과 상대편을 두들겨 패면서 승리를 쟁취하세요. 이 게임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다릅니다. 할만하네요. 공포 영화 하면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다 유명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포 영화의 근본은 일본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일본 쪽이 더 원한에 쩌들어서 용서 없이 자비 없는 귀신들이 막 나와서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 게임은 일본 귀신이 나옵니다. 이카이. 한국말로 이계입니다. 분위기부터가 영혼을 아파오게 합니다. 리투아니아 인디 개발자 플라즘 이 제작한 물리 기반 퍼즐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심하게 물리적 조작과 물체를 이용해서 진행해야 되므로 머리를 매우 써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작감이 완전 현실적이라 반동이라던가 이런 직관적으로 앞으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즉 물리 엔진이 괜찮다는 말이죠.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플랫포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나름 지형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자, 3월 신작 소개 여기까지고요. 근데 사실 더 있어요. 저희가 1월, 2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3월에 무지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3월 신작 소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고민입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게임을 많이 가져오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께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만이라도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소개 방법이나 제가 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제가 보고서 올리고 결제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건 경품 같은 거 결제 받아서 전달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땡땡땡 한글화 가져오시면 제가 관심 가져드릴게요 라고 해주시면 저도 도전하는 거죠. 한글화된 게임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 저희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그럼 안녕.